친일구구 친구들아, 일본이 글쎄 세상에 또 와사비 테러를 했대. 와사비 테러를 우리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못된 일본인들이 와사비 아니 그 뭐냐 고추냉이 폭탄을 막 그냥 어? 오래전에 저 오사카 시장 스시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지. 이 고약한 사람들이 한국인들한테 나가는 스시에다가 와사비를 와장창 집어넣는 거야. 그래서 한국인이 어 매워 어 괴롭다 카라이 카라이 컬렁컬렁 난리가 나면 그걸 보면서 헤헤헤헤 네 이놈 조센징들 어디서 감히 역사를 잊지 않으려고 하느냐. 이 매콤한 와사비로 역사를 까맣게 잊게 만들어서 한반도 땅에 미래는 없게 만들어주마. 과거 시장 스시의 와사비 테러가 이번에는 후쿠오카에서 벌건 대낮에 똑같이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자행됐다는 소식이야. 일본에서 또 와사비 테러? 한국 누리꾼 별점 테러로 대응하자 초밥집 장난인데?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온라인이 난리가 났습니다. 가해 민족답네요. 저게 장난 수준으로 보이나? 저런 대우 받을 거 알면서 간 거 아닌가요? 뭐 본인이 간 건데 뭐 즐겨야지 크크. 이래도 가는 이찍 버러지들이 있으니까 뭐 저 초밥에 와사비를 넣을 게 아니라 방사능 폐기물을 넣어버려야지 크크. 누칼협? 이러면서 기사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. 혐한 고의였나? 일본 여행 늘더니 또 와사비 테러 논란. 일 초밥집 또 한국인의 와사비 테러? 항의했더니 돌아온 답은? 야 이거 답이 궁금해서 누르게끔 만들었죠. 이제 탁 누르면 장난인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겠죠. 일본 초밥집 와사비 테러 그래 누리꾼들 별점으로 보복. 자 한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본문글을 한번 찾아봤죠. 그랬더니 띠용 제가 후쿠오카 스시집에서 와사비 테러를 당한 것 같습니다. 제가 간 곳은 후쿠오카 에비세븐이라는 메뉴로 유명한 스시 사시스입니다. 여러 지점이 있고 저는 하카타역 키테 하카타 매장에서 30분 줄을 서고 먹었습니다. 여러분 여기 제가 다녀온 데입니다. 그것도 아주 최근에 갔었고 이미 두 번이나 다녀온 곳이에요. 재밌습니다. 이게 글쓴이가 찍은 사진이죠. 와사비가 왕창 올라가 있습니다. 그릇들을 주목해서 봐주세요. 위에 간장 종지 되게 특이하죠. 이 사진부터가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입니다. 바로 이 집입니다. 키테 하카타 지하 1층 에스컬레이터 옆에 옛날 텐동 텐야 자리. 정말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스시집이에요. 스시 사시스 모래 오픈 형태로 생긴 스시집이고 새로 개업해서 장사가 엄청 잘 됩니다. 30분 이상 줄을 서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스시집. 제가 먹은 스시들입니다. 그릇 똑같죠? 위에 간장종지 똑같습니다. 저는 이런 것도 먹었습니다. 와사비 양 매우 적당합니다.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정말 적당하고 맛있고 저렴하고 가성비가 대단히 뛰어나서 줄이 미어 터질 수밖에 없는 집. 이게 이 집에서 가장 유명한 메뉴입니다. 새우 7마리 위에 계란을 까놓은 시그니처 메뉴. 저만 먹은 게 아니라 제 패친도 가서 드시고 오셨네요. 1월 3일자 사진입니다. 역시 적당한 와사비에 매우 맛있게 드셨다고 합니다. 잘 보면 왼쪽 위에 와사비가 저렇게 추가된 접시가 있어요. 저거를 집어넣어서 장난을 친 것으로 보입니다. 요즘은 저렇게 손님들마다 와사비 취향이 워낙 다양해서 처음에 물어보거나 아니면 아예 저렇게 따로 주거나 싸구려 스시집에 가도 와사비 양을 선택하는 메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. 보시면 와사비가 왕창 올라갔는데 밥 위에 와사비가 뭉쳐서 거대한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죠. 전 저게 이상한 겁니다. 보통은 저거를 비벼요. 밥 위에 납작하게 비빈다고. 아무리 와사비를 많이 넣어도 위에 생선을 얹기 때문에 미리 비비기도 하고 생선으로 눌리기도 해서 저렇게 커다랗게 둥글둥글한 형태로 밥과 생선 사이에 와사비가 존재한다는 게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. 이거는 생선을 드러내고 옆에 추가된 와사비를 덩어리째 얹어서 사진을 찍은 것으로 저는 강력하게 의심이 돼요. 자 우리 이걸 생각해보자고. 개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식당이 한창 별점에 민감한 상황에서 본인의 업소에 찾아온 손님의 음식에다가 와사비를 왕창 집어넣는 장난을 쳐서 얻을 수 있는 이익. 어떤 이익이 있을까? 한국인이 막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낄낄낄낄 웃고 행복해하고 한국인들이 와서 막 난리를 치고 별점 테러를 하고 악성 후기를 막 줄줄줄줄줄줄 다는 걸 보면서 아 성공했습니다. 한국인에게 한방 먹였습니다. 단호씨네 나는 재밌어. 와사비 박으니까 깜짝 시작을 못해. 한국인이 최고야? 뭐 이런 걸로 얻는 이득에 비해서 실제 본인의 가게는 평판도 나빠지고 별점도 나빠지고 뭐 너무 얻는 이득이 없는 거 아니에요? 그에 비해서 저 장난친 한국인 손님과 한국인 기자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자. 마치 일본 식당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장난을 친 것처럼 말하고 또 보도에서 이 거짓말로 얻는 조회수, 어그로, 관심, 그것으로 인한 이득. 솔직히 이거 어느 쪽이 진실인지 너무 쉽게 알 수 있잖아. 특히 한국인 기자의 기사 제목을 한번 보라고. 일본에서 또 와사비 테러를 자행해서 한국 누리꾼들이 난리를 치자 일본 초밥집에 대응. 장난인데 뭐. 이거 안 이상해? 여러분 이 말이 안 이상하냐고.
실제로 기사를 눌러보면 우리 가게에서 이런 요리는 있을 수가 없다. 장난으로 생각된다. 누구의 장난? 그렇지, 한국인 손님의 장난. 이 가게는 지금 이 사진을 한국인 손님의 장난으로 생각된다고 말하고 있어. 그러면서 제발 좀 그냥 편안하게 여행을 부디 즐겨달라, 이렇게 매너 있는 멘트로 마무리. 이 스시집의 멘트를 한국인 기자는 어떻게 보도를 했어? 마치 에이 우리가 장난 좀 친 건데 뭐 어때 크, 이렇게 말한 것처럼 제목을 뽑아놓은 이 제목 장난질이 명백한 한국인 기자의 행동을 보면 난 이 스시에 들어있는 와사비의 진실도 충분히 쉽게 유추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. 스시에다 장난을 치는 한국인 손님이나 제목에다가 장난을 치는 한국인 기자나 내가 볼 때는 도찐 개찐, 아 도낀 개낀인가? 너무 미개하다 이거야. 너무 생각을 좀 해보자고. 인간은 이유 없이 손해볼 행동을 하지 않아. 본인들 기준들로 생각하는 것 같아. 자기가 뭐 국밥집을 하고 있는데 일본인 관광객이 오면 국밥에다 소금을 막 팍팍팍, 일본인이 하 아이고 너무 짜봐 하고 떼벌떼벌 구르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. 아니 본인들이 그런 짓을 할 건가 봐. 한국 식당들 봐.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. 일본인 출입금지 붙여놓고 못된 말 막 써놓고. 실제로 이런 식당에 일본인 관광객이 오면 나는 이 인간들은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. 그래서 그러나 봐. 왜 유관순 뭐 어디다가 미꾸라지를 집어넣고 뭐 고문했다 그런 말 있잖아. 실제로 그런 일이 없어도 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. 왜냐하면은 본인 같으면 그런 짓을 할 거기 때문에. 본인의 못된 점을 멀쩡한 상대에게 투영시켜서 상대를 억울하게 만들고 그걸로 조회수나 관심 장사를 하는 거지. 실제로 후쿠오카의 이 스시집은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업소고 이미 수많은 한국인들이 오가는 집입니다. 그 어떤 한국인도 와사비 테러를 당한 사람이 없고, 심지어 저도 두 번 갔고 제 주변 사람들도 다 같이 먹었고, 이 사건 이후로 저한테 제보 사진들이 오면서 본인들도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아무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어요. 저는 이래서 한국인들이 말하는 역사적인 증언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. 아 맨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, 그것도 아주 열등감에 사로잡힌 역사에 대해서 서술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객관적인 진실만을 말하겠어? 난 택도 없다고 봐. 바로 이 기자의 이런 식의 제목 낚시가 우리나라 역사책에도 특히 한일관계에서 그대로 적용됐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한국에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. 제목만 보고 본문을 안 읽는, 일본 두 글자만 나오면 이성을 잃고 화부터 내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은 환경에서는 이런 식의 낚시가 아주 잘 먹히고 아주 재밌고 조회수도 쏠쏠하거든. 저런 데서 파는 초밥 식재료는 죄다 후쿠시마산 쌀일 거다. 그걸 가서 꼭 먹고 싶을까? 그리고 현장에서 당당하게 항의하고 사과받고 보상받아야지. 그렇게 못하겠죠.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. 노제펜을 잊은 당신에 대한 테러. 예예 예. 일본은 안 갈란다. 싸다고 가봤자 저런 꼴 당한다. 네, 제발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. 이번 일이 터지기 전에도 이 식당의 리뷰는 한국인들의 호평일색이었고, 실제로 제가 가서 먹어봐도 맛집이었고, 그리고 저 사건 당일에도 한국인들은 많이 있었을 거고, 왜 굳이 이 사람만 당했을까? 오늘의 결론. 아무리 식당에서 쓰는 대용량 와사비라고 해도 결코 싼 식재료가 아니다. 자기 돈 들여서, 자기 욕 먹어가면서, 자기 평판 나빠져가면서, 자기 가게 매출 올려주러 온 고마운 손님을 괴롭혀가면서,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얻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자. 다음 후쿠오카에 가면 저는 이 집부터 가겠습니다. 스시 사시사 먹고 싶다. 후쿠오카 가고 싶다. 제발 거짓말 좀 그만하고 살자. 오늘 영상을 한마디로 마무리하면 미개. 끝.